안녕하십니까. 사례로 풀어보는 노동법이라는 주제로 찾아뵌 강낙원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실무 책임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인사적인, 노무적인 또 총무적인 이런 다방면의 역할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저 노무사와 더불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 큰 방향의 흐름은 나를 둘러싼 환경, 예를 들어 노동부와 관련된 사건이 쟁점화됐다거나 또는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복지공단 뭐 기타 관련 기관이 있습니다만 가장 빈번하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 해결 관련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보는 그런 노동법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먼저 노동부, 고용노동부의 진정 또는 고소나 고발이 접수됐을 때 그 사건의 흐름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첫 번째 주제로다가 진정, 고소 사건이 제기됐을 때의 계략적인 흐름도를 살펴보고 이어서 각 주제별 사건이 쟁점화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좋을 것인지 그 노하우 그런 사례들을 좀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정 사건 또는 고소 사건이 접수가 됐을 때 그때는 두 가지겠죠. 근로자 누군가가 재직 중 또는 퇴직하면서 어떤 권리가 있어서 그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겠고요. 아니면은 노동부의 어떤 일제 점검, 정기 점검에서 관련 법령을 안 지켰다라고 했을 때 사용자분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를 위반해서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 소속된 근로자들이 이 제기를 통해서 노동부에다가 진정을 하거나 또는 뭐 고소를 바로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는 검찰에다가 고소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법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해고무효 확인의 소송이라든지 또는 임금채권 부존재 확인의 소 등등의 형태의 민사소송 형태를 통해서도 권리들을 주장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근로자들이 뭔가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 주장의 시작점은 노동부로 달려가거나 아니면 드물게는 법원으로 가서 이의제기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일단 우리를 둘러싼 큰 뼈대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가장 이제 신속하고 또 간이한 절차로 해결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제 고용노동부라는 조직이 있고 그 안에 근로감독관 제도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근로감독관은 어떤 역할, 어떤 지위가 있어서 경찰서의 일반 경찰 관리들도 아닌데 우리를 오라가라 또 거기에 순응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들을 간혹씩 받게 됩니다. 하여튼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의 의문점은 고용노동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조직법상의 행정기관의 하나의 한 기관인 것 같은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감독관들은 뭔가 큰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모르겠지만 그 법적인 성격, 지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가끔씩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 이 근로감독관이라는 분들은 소속상으로 보게 되면 행정적으로는 측면에서 고용노동부 소속의 행정직 공무원인 분들이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그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 따른다면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이제 임명이 되지만 바로 감독관 직위를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7급 이상, 7급부터 6급, 뭐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뭐 8급인 경우에도 이제 임명이 될 수는 있겠는데요. 그런 분들을 선임해서 특별사법경찰관리라는 지위를 부여하면서
우리 기업 사회를 여러 가지 이제 둘러싸고 있는 각종의 노동 관련 법령들이 있죠. 노동 관련된 법령들만 모으자면 아마 한 50개는 안 되고요. 뭐 한 간접적인 것까지 다 합친다면 한 50개 넘을 수 있는데 직접적인 노동 관련 법규들이 보통 한 4, 50개 정도 법령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특별히 다루고자 설정된 사람들이 근로감독관이다.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중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라고 하는 이중적 속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 근로감독관의 특별한 지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혹가는요 드물지만 우리 노동 관련 사건인데 일반 사법경찰관리, 경찰서의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관할이 고용노동부가 전속 관할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로 이첩해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앞으로 오게 되면 그 사건의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먼저 크게 보게 되면 진정사건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소사건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요 진정사건은 그 기본적인 속성이 민사적 서로 합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의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관리로서의 이른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물론 여기도 조사를 하고요. 또 양 당사자가 합의가 되게끔 조정자 역할도 해보고요. 이런저런 합의안도 제시해 보는 이런 역할들을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소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도 조사로부터 결정이 되는 과정의 흐름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행위 하나하나의 법률적 성질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것은 행정관리로서의 역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적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직접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법적인 해결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뭐 조사라든지 나중에 합의를 적용하는 거라든지 사실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다 같다고 보시는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진정사건은 민사적인 합의를 적용하는 것에 초점이 있고 고소사건은 형사 절차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간적 내지는 절차적인 구속을 많이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중요하겠죠. 진정사건은 서로가 합의됐다고 한다면 행정을 종결할 수 있는 것이겠고요. 반대로 합의가 안 됐다고 한다면 시정지시, 행정상의 지시를 해서 사용자에게 야, 지켜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겠고요. 지시해서 지시를 따라주면 괜찮은데 안 따라주면 입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시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형벌규정 위반의 사안들은 추가적인 입건을 하긴 하지만 양형 과정에서 많이 봐주죠. 그래서 처벌이 많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반대로 고소사건은 그야말로 형사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피의자 신문조사를 작성해서 바로 검찰로 송치가 돼서 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